뚜안 씨, 새로 받은 안전화 어때요? 어제는 몰랐는데 오늘 신어보니까 조금 큰 것 같아요. 그래요? 사이즈가 맞는 게 있는지 창고에 가서 찾아볼게요. 뚜안 씨, 새로 받은 안전화 어때요? 어제는 몰랐는데 오늘 신어보니까 조금 큰 것 같아요. 그래요? 사이즈가 맞는 게 있는지 창고에 가서 찾아볼게요. 월급 명세서를 보니까 모니카 씨 월급이 제 월급보다 많네요. 이번 달에 연장 근무를 34시간이나 했거든요. 저도 그만큼 했는데 금액이 차이가 나요. 어디 좀 봐요. 여기 기숙사 관리비 34,000원이 빠졌잖아요. 월급 명세서를 보니까 모니카 씨 월급이 제 월급보다 많네요. 이번 달에 연장 근무를 34시간이나 했거든요. 저도 그만큼 했는데 금액이 차이가 나요. 어디 좀 봐요. 여기 기숙사 관리비 34,000원이 빠졌잖아요. 친구에게 돈을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해요? 현금 인출기가 편리해요. 처음 해보는 건데 좀 도와주실래요? 친구에게 돈을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해요? 현금 인출기가 편리해요. 처음 해보는 건데 좀 도와주실래요? 모니카 씨, 바닥에 페인트가 흘렀네요. 죄송해요. 지금 바로 닦을게요. 그리고 페인트 통하고 붓도 엉망이네요. 작업 끝나면 그것도 정리해 주세요. 모니카 씨, 바닥에 페인트가 흘렀네요. 죄송해요. 지금 바로 닦을게요. 그리고 페인트 통하고 붓도 엉망이네요. 작업 끝나면 그것도 정리해 주세요. 리안 씨, 왜 이렇게 늦었어요? 미안해요. 어제 밤늦게까지 책을 읽었더니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늦는다고 연락을 해야지요. 사고 난 줄 알고 걱정했잖아요. 리안 씨, 왜 이렇게 늦었어요? 미안해요. 어제 밤늦게까지 책을 읽었더니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늦는다고 연락을 해야지요. 사고 난 줄 알고 걱정했잖아요. 반장님, 오늘 좀 일찍 퇴근해도 될까요? 왜요? 아직 몸이 안 좋아요? 네, 병원에 가서 검사를 좀 받고 싶어요. 그럼 오늘은 검사 받고 푹 쉬도록 하세요. 반장님, 오늘 좀 일찍 퇴근해도 될까요? 왜요? 아직 몸이 안 좋아요? 네, 병원에 가서 검사를 좀 받고 싶어요. 그럼 오늘은 검사 받고 푹 쉬도록 하세요. 쿠마리 씨, 저 모레 제주도 여행 가요. 그래서 내일 쇼핑할 거예요. 좋겠네요. 그런데 체류 기간 연장은 했어요? 참, 깜빡 잊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에 출입국 관리 사무소부터 가야겠어요. 쿠마리 씨, 저 모레 제주도 여행 가요. 그래서 내일 쇼핑할 거예요. 좋겠네요. 그런데 체류 기간 연장은 했어요? 참, 깜빡 잊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에 출입국 관리 사무소부터 가야겠어요. 수피카 씨, 며칠 후면 계약 기간이 끝나는데 이 공장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요? 네, 가구 만드는 일도 재미있고 동료들도 다 좋아요. 그래요? 혹시 일할 때 불편한 건 없어요? 기숙사 화장실이 좀 불편하긴 해요. 수피카 씨, 며칠 후면 계약 기간이 끝나는데 이 공장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요? 네, 가구 만드는 일도 재미있고 동료들도 다 좋아요. 그래요? 혹시 일할 때 불편한 건 없어요? 기숙사 화장실이 좀 불편하긴 해요.